x가 루트 2 플러스 1이고요. 이거 루트 2 마이너스 1일 때 이거의 값을 갖다가 이렇게 나온대. 여기다 그냥 넣어버리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건 안 되겠죠. 끼리끼리 묻는 거에서 좀 봤으면 좋겠다. 선우야, 그 앞에 거 인수분해 시도해 봤어? 네. 뭐나 뭐 해봤어?그 X끼리만 묶었어요. 얘랑 얘랑? 네. 1이랑, 2랑, 2랑. 잘했네. 완전 제곱씩 보였어? 네. 그럼 2로 묶어주면 어떻게 돼?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그다음 마이너스 2Y 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여기까지 이해가? 네. 그러면 2 곱하기, 아니, X 제곱. X 플러스 1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2Y 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가? 네. 그럼 앞에 2또 인수분해 묶어주면 어떻게 돼? X 플러스 2로 묶어주면 X 플러스 1에 대한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Y 제곱 이렇게 묶이겠지. 그럼 이거 합쳐지. 한 번은 더해주면. 한 번은 빼주면 되겠지. 이거 괄호를 어디다 쳐야 되고, 괄호를 어디다 닫아야 되는지, 그거 헷갈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지만. 네. 여기서 네. 헷갈리면 얘기하시고. 그럼 얘는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네. 그럼 이거 값을 갖다 구하기 위해서 합과 참을 하면 되겠네? 네. X 플러스 Y는 얼마나? 2루트 2루트 2가 나오고 X 마이너스 Y는 뭐가 나와? 2가 나오겠지. 네. 그럼 X 플러스 Y 대신에 뭘만 대입하면 돼? 2루트 2만 대입하면 되는 거고요. X 마이너스 Y 대신에 뭘 대입하면 돼? 2를 대입하면 되니까 여기 3이 있어.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하면 6이니까 12 루트 2 플러스 6 이렇게 나와버려요. A 값은 얼마입니까? 6이죠. 아, 6이요. 어? 아, A요? 6. 6이죠. B값은? 12. 12가 나오겠다. 답은 얼마?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설명 됐냐? 네.